고요함이 있었다. 이때 뭐뭐 같은 하고 그 관용절이 뭐뭐 같은 하고 관용절이 세 개가 나란히 왔죠. 그러면 아래 예문에서도 그와 같이 관용어가 관용절이 나란히 오는 이런 수식어가 나란히 오는 병행구조를 찾으면 되죠. 이해됐어요? 1번에 슬픔의 절인 가난이 떠난 고향의 목맨 그리움이 덩굴같이 뻗어가는 4월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슬픔의 절인 그리고 가난이 떠나는 즉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슬픔의 절인 가난이 떠난 이 둘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고향을 즉 꾸며야 되는데 슬픔의 절인은 가난을 꾸미고요. 왜냐하면 가난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픔의 절인은 가난을 꾸미고 그리고 떠나는 고향만 꾸미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란히 이어지고 있는 건 가난이라는 주어와 그리움이라는 주어죠. 이해됐어요? 얼핏 보면 슬픔의 절인 가난이 떠난 하고 관용어 같지만 가난이 떠나다의 주어일 수는 없고 그러므로 슬픔이 절이니 가난을 꾸미고 그 다음 떠난 고향의 목맨이 그리움을 꾸미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움과 가난이 주어가 나란히 오고 있어요. 또 2번은 볼수록 귀여운 관용어고 은근한 정이 가는 관용어고 사근사근한 관용어니까 역시 나와 같이 관용어가 나열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나 3번은 문장이 병행을 이루고 있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니 하고 이때는 절과 절이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거죠. 물론 맨 끝에 천둥번개가 치니 마음이 심란하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4번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주고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준다. 이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가와 같이 전절과 후절이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문장구조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7번 다와 구조가 유사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다에서 가난한 다수를 구할 수 없는 사회는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는 사회다. 이때는 대꾸 대조법을 썼죠. 따라서 문장이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자, 유사한 문장을 나열하면 병행 구조라 하고 서로 반대되는 구절이 나열되면 대립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문법에서는 이걸 안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서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의 병렬 구조라는 의미, 이 의미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몰라도 된다 이거야. 그냥 이 설명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 사람은 죽지만 인류는 죽지 않는다. 대꾸대조 맞죠? 다음 청길 땅 밑과 그리고 도솔철의 하늘 대조 맞죠? 그 다음 3번 질서는 희극 혼란은 비극 대꾸대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나 바다는 파도가 없이 잔잔했고 하늘은 구름 없이 청명했다는 이는 유사구조죠. 서로 병행구조를 이루죠. 대립된 게 아니라 의미가 유사하지. 그러므로 4번은 대꾸법은 들어있어도 대조법은 안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유형을 요새 시험 문제에 맞게 낸다면 바로 대꾸, 대조가 모두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대꾸법만 쓰였느냐 오히려 수사법으로 질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8번을 봅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잠깐 하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야간 수요일 국어 특강을 하는데 선생님도 하루 더 시간을 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면 시간과 돈 두 가지 여건이 되면 무조건 들으세요. 그래야 뭐 준비한 스님도 힘이 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출문제, 문제풀이반 시작할 때는 2018년도 문제만 다루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모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 2016년도 이 문제들을 단원별로 모두 검토해보는 시간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특강은 이 오후에 하는 특강은 동영상 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일부러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면 하시고, 그러면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라도 해야죠. 스스로라도 이번 11월, 12월 안에 적어도 3개년치 기출문제, 그 중에서 2018년도 올해 문제는 우리가 1단계 문제풀이에서 어느 정도 다룬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달간 2016, 2017,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일부 이 문제들은 11월, 12월에 충분히 혼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하기 싫다, 쳐다만 봐도 막 토할 것 같고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수업도 좋으니까 꼭 쓸데없이 이론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들으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할 때가 아니고, 모의고사는 사실상 그냥 문제 푸는 요령 키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을 점검하는 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하시고 수강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지금 이미 선택 과목이죠? 특강을 시작했길래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듣고 있나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더 많이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무슨 선생님이 수업 들으라고 광고를 하나 그러는데 그럼 누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필요 없는 거를 강의를 할 리도 없고 이해돼요? 적어도 불필요한 강의를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건 그거는 직업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필요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중복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그렇게 기출문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그래서 문법, 그 다음 어문규정, 그리고 독해, 어휘력 이렇게 네 단원으로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을 해서 살펴볼 거고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국가직, 지방직, 만화야, 경찰직 요 정도만 다뤄요. 그리고 더 많이 다룬다 하더라도 9급은 9급만 다루는데 스님이 수업을 할 때는 7급, 9급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 해당 한 10회분씩 있더라고요. 10회 정도 국어 시험이. 그러면 20문제씩 해도 200문제잖아요. 그 200문제를 아니지 400문제지? 아니지 200문제구나. 200문제. 근데 그 200문제를 해설하면서 하면은 한 달이 빠듯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반 1단계 한 달밖에 더 해요. 그 기간에는 2018년도 문제도 다 다루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때 충분히 하시고 또 스스로도 반드시 여건이 안될 때에는 안 되는 여건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건이 안 돼서 안될 때에는 스스로라도 꼭 공부하셔서 12월을 넘기지 말고 기출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는요. 7급, 9급 기출문제만 철저히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10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선택지 하나하나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수준을 다져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지금 열심히 우리가 예전 문제를 또 검토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서 38번부터 보는데요. 먼저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사동문과 그리고 피동문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단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동은 사동이고 피동은 피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동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동이고 피동의 반대말은 뭐예요? 능동입니다. 선생님 그럼 수동태는요? 그 영어야 임마. 알겠어요? 수동은 영어에서 쓰는 거고 영어의 수동이 우리말에 뭐야? 피동 표현이 되겠지. 자,
이제 사동과 주동이 있고 피동과 능동이 있는데 주어가 그죠? 결국 주어가 문제야. 주어가 그 서술어와 어떤 관계이냐가 결정하는 거지. 사동은 주어가 그 서술의 동작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이 사동이고, 주어가 그 동작을 직접 하면 뭐야? 주동이고, 따라서 시키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 사동, 직접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 주동. 즉, 사동은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가 직접 하면 이는 주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능동과 피동은 주어가 그 동작에 당하면, 주어가 그 동작에 당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 뭐예요? 피동. 반면에 역시 주어가 그 동작을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 이는 뭐예요? 능동이죠. 그러므로 이 능동의 주어가 무엇을 하다와 주동의 주어가 무엇을 하다는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주동과 그리고 능동은 사동에 상대될 때는 주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피동에 상대될 때는 능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사동과 피동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되겠고요. 사동은 방금 말한 대로 시키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때, 그리고 피동은 당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때.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미사를 써서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사동접미사 10개. 뭐 있어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으키, 익히, 에. 이와 같은 접미사를 넣어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 먹다, 먹이다, 익다, 익히다. 그죠? 벌다, 벌리다. 그렇지? 잠다, 잠기다. 또, 도두다, 돋구다. 뭐, 낮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이렇게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보조용어를 이용해서 뭐뭐하게 하다. 이 보조용어를 이용해서, 즉, 뭐뭐하게 하다라는 통사구조를 만들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통사구조를 만들면, 이는 사동이죠. 또는 아예 시키다라는 낱말을 쓰면, 시키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는 사동문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동인 경우에만 시키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음, 이제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도 접미사를 넣어 만드는 방법과 보조용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접미사를 넣어 만드는 방법으로 피동 접미사는 달랑 네 개밖에 없어요. 그네 개가 뭐예요? 이, 히, 리, 기죠. 이 접미사, 피동접미사 네 개가 사동접미사 넷 하고 그 형태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읽히다라는 말이 사동이냐 피동이냐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낮추다가 나오면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왜? 사동접미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읽히다 하면 그때도 희가 쓰였는지 사동의 희가 쓰였는지 아니면 피동의 희가 쓰였는지 그때 이제 비로소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먹이다 하고 이를 쓰면 그건 사동이고 먹히다 하고 희를 쓰면 그건 피동이고 그건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읽히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이러면 사동이고
책이 오늘따라 잘 읽힌다. 이런 뭐야? 피동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피동의 보조형은 뭐 있죠? 뭐뭐 어지다라는. 피동의 보조형은 뭐뭐 어지다라는 형태가 있고요. 대신 이 뭐뭐 어지다라는 피동의 보조형어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사동의 보조형어는 반드시 띄어쓰는데 피동의 보조형어 어지다는 아예 띄어쓰질 않습니다. 아예 띄어쓰지 않고 합성어처럼 붙여쓴다. 붙여쓴다라는 거 조심하고. 자, 그리고 또 피동도 뭐 당하다 이런 말을 쓰면 그죠? 내가 그 일에 당했다. 이렇게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면 이는 피동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문법적으로 사동과 피동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38번. 사동이 쓰인 문장을 물었습니다. 1번. 마을이 폭풍에 휩쓸렸다. 먼저 이 문장의 문장 성분상 주어가 뭐예요? 마을이죠. 그리고 서술어가 뭐예요? 휩쓸리다. 이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이죠. 마을이 주어고 마을이 휩쓸린 거니까. 당했잖아. 당했잖아. 즉, 폭풍에 당한 거잖아. 그러므로 피동문이지. 그럼 능동은? 능동은? 폭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다. 이러면 능동이죠. 그러므로 휩쓸리다는 피동이 되고, 결국 능동의 주어가 피동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의 목적어가 피동의 주어가 되는 거야. 온 마을이 폭풍에 휩쓸렸다. 됐어요? 2번. 바위에 구멍이 창수에 의해 뚫리다. 자, 영어의 직역과 같은 이런 표현. 무엇무엇에 의해 무엇무엇이 무엇무엇하다. 이런 형태는 피동문이죠. 따라서 주어가 뭐야? 구멍이고. 그리고 피동사가 뭐야? 뚫리다. 뚫다의 피동, 뚫리다를 쓴 거죠. 뭐뭐에 의해 하는 표현은 사실 영어의 by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나? 그 의미상의 주어의 직역인데 이런 형태를 쓰면 피동문이죠. 3번.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여기서 그 사람은 부사어고, 그리고 짐을 진건그 사람이죠. 생략된 주어가 짐을 진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짐을 지게 한 거죠. 따라서 이때 지우다는, 짐을 지다라는 주동문을 짐을 지우다 하면 짐을 지게 했다라는 의미니까 사동문이죠. 정답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철수가 영호에게 밀렸다라고 했어요. 이때 밀리다 하게 되면 주어인 철수가 영호에게 밀린 거니까 당한 거잖아. 뭐 실력으로 밀렸든 외모로 밀렸든 돈으로 밀렸든 당한 거잖아. 그러므로 피동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1번, 2번, 4번은 모두 피동문인데 3번만 사동문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능동 또는 주동으로 바꿔봅니다. 자, 1번은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폭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다. 2번, 창수가 구멍을 뚫었다. 다음 3번 주동으로 바꾸면 뭐야? 그 사람이 짐을 졌다.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짐을 졌다 이러면 되죠. 다음 4번 능동으로 바꾸면 영호가 철수를 밀었다. 다음 질문 1번은 접미사를 넣어 피동을 만들었네요. 피동 접미사 뭐가 쓰였어? 리. 그렇죠?
휩쓸다의 피동이 뭐예요? 휩쓸리다, 리가 쓰였죠. 이해됐죠? 그러면 그 옆에 엇은 뭐예요? 과거 시제 선homorom이고, 그 옆에 엇은 과거 시제 선homorom이고, 피동 접미사는 리죠. 다음 2번. 뚫타의 피동 뚫리다고 피동 접미사 뭘 썼어요? 리. 3번은 지다의 사동이 지우다고 그러면 사동 접미사 뭐 썼어? 우. 밀다의 피동이 밀리다고 피동 접미사 뭐 썼어요? 리. 이해됐죠? 39번. 사동의 의미가 간접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은 무슨 뜻이냐? 간접 사동은 말로만 시킨 거고요. 직접 사동은 직접 행동을 하게 옆에서 거둔 거예요. 간접 사동은 말로만 명령한 것이고, 직접 사동은 직접 옆에서 주어가 거두는 거죠. 따라서 사동의 의미가 간접적으로만 쓰였다는 얘기는 바로 보조용언을 이용한 사동문, 뭐뭐하게 하다, 보조용언을 이용한 사동문은 간접사동으로만 해석이 되죠. 그러나 사동사를 이용한 사동문, 접미사를 이용한 사동문은 직접사동, 간접사동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문장에서의 내용에 따라서 직접사동, 간접사동 한 가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뭐하게 하다라는 보조용언을 이용한 사동문은 간접사동의 의미만 갖습니다. 1번. 내일 새벽에 나를 좀 깨워라. 이때 일어나 하고 말로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야?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죠.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 3번. 나는 팔을 다친 형에게, 형이 팔을 다쳤어. 그래서 구두를 신기가 어려워. 그러므로 구두를 신겨 주었다. 이때는 뭐야? 직접 사동. 거들어 준 거니까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갖죠. 3번. 할머니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아기에게 옷을 잘못 입히셨다. 눈이 어둡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 입힌 거니까 이때도 직접 사동의 의미죠. 직접 사동은 무슨 뜻이라고? 옆에서 직접 거드는 거. 간접 사동은 뭐라고? 말로만 시키는 거. 4번. 찾아온 조카들에게 어머니가 새로 밥을 지어 먹여 보내셨다. 밥을 지어 먹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조카들이니까 조카들에게 밥을 지어 먹여 보냈다라고 했고, 이때는 간접 사동의 의미죠. 직접 조카들을 다 떠먹여 준건 아니겠지. 그러므로 또 찾아왔잖아. 조카들이 찾아왔잖아. 그러면 갓난 애들이 찾아올 리는 없잖아. 그죠? 띵동하고 나가면 또 애새끼들이 다 기어다니면서. 그죠? 초인종을 누를 리는 없으니까. 따라서 그래도 걸어서 오는 놈들이니까 밥을 직접 먹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때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죠. 정답 몇 번? 4번. 5번.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젖을 먹인다. 이때도 어머니가 동생에게 직접 젖을 먹인다 하면은 이때는 젖을 먹이는 거니까 설마 애한테 야, 젖 먹어? 그랬더니 애가 옷을 여세요? 이러고 뛰어다녀? 아니고 직접 아이 끌어다가 젖을 먹였겠지? 그래서 이때는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되지. 이해돼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구나. 자, 그러면은 5번은 직접 사동의 해석만 되니까 간접사동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40번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사동사를 쓴다고 썼는데 이것이
사동의 의미가 아닌 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꼭 사동전미사를 넣어서 사동을 만든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시킨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 1번. 철수네가 가축을 먹였다 이러면 이때 먹이다는 가축에게 먹을 걸 줘서 먹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육했다는 뜻이지. 가축을 길렀다는 의미지. 그러므로 이때는 사동문이 아니야. 얘들 이때는 주동이죠. 직접 가축을 기른 거지.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가축을 먹이다 했을 때 먹이다는 사동문이 아니고 이때는 기른다라는 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의 주동이죠. 이해됐죠? 그러면 먹이다가 먹다의 사동 먹이다도 있고 기르다라는 의미의 먹이다도 있다면 그 둘은 어비상 무슨 관계예요? 사동문의 먹이다와 직접 가축을 기른다의 먹이다는 동음 이의 관계예요, 다의 관계예요. 꼭 사전을 찾아봐. 만약에 그두 단어가 표제어가 다르면 뭐야? 표제어가 다르면 먹이다 1, 먹이다 2하고 표제어가 다르면 그건 동음 이의어고. 반면에 먹이다하고 사동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예문 속에 즉 가축을 기른다는 뜻도 있다. 이러면 뭐야? 다이어고.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철수는 괴한에게 주먹을 먹였다 할 때의 먹이다는 먹다의 다이어로서 즉 먹이다라는 사동문을 이때는 꼭뭘 먹이는 게 아니라 혼내준다. 혼쭐을 내준다. 라는 의미로서 사동사로 쓴 거죠. 또 2번, 죽을 먹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동문으로, 즉, 죽을 먹다의 사동으로 죽을 먹이다. 욕을 먹였다라는 말도, 원래 욕을 먹다라는 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먹다의 비유적인 의미로 썼고, 이때 욕을 먹이다도 역시 사동문으로, 즉, 문맥적 의미, 다의적으로 쓴 거예요. 아래 거 설명하다 보니까 사전 안 찾아봐도 뻔히 답이 나오지? 그죠? 1번에 가축을 먹이다는 동음 이어겠어요? 아니면 다이어겠어요? 동음 이어라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나머지 2, 3, 4에서 이게 똑같이 먹다는 뜻이 아니어도 사동사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는 곧 다이어의 관계이고. 알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별개의 말이기 때문에 먹이다는 동음 이어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먹이다는 동음 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41번. 대응하는 피동사가 없는 거 그러면 만들어 봐. 만들어 봐서 피동을 만들 수 없으면 그게 답이지. 그치? 자, 1번. 서랍에 연필을 넣었다. 이를 피동을 만들면 연필이 서랍에 넣었다? 연필이 서랍에 들어갔다? 이상하잖아. 없죠? 피동 못 만들죠. 정답 몇 번? 1번. 아니, 안 되는 걸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 그죠? 만들어봐서 안 되면 없는 거야. 자, 2번. 책상 위에 연필을 놓았다. 피동을 만들면 연필이 책상 위에 놓였다. 이러면 되겠지. 그렇죠? 연필이 책상 위에 놓였다. 이러면 되지. 선생님, 놓여졌다는 안 되죠. 왜? 이중 피동의 오류야. 놓이다면 놓이다지, 놓여졌다. 안 되지. 그건 이중 피동의 오류지. 우리가 주의할 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둘다 가능한 단어들도 있고, 하나만 가능한 단어들도 있고, 그러나 이 둘을 함께 쓸 수는 없다고. 이미 연필이 노이다, 이를 썼는데, 거기다 또 어지다를 써서 노여지다 하면은 이중 피동에 오르라고. 그렇죠?
3번, 내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자, 피동으로 바꾸면 그의 손목이 나에게 잡혔다 하고 피동을 만들 수 있지. 피동적 미사 히를 써서 그의 손목이 나에게 잡혔다. 벽에 못을 박았다. 피동을 바꾸면 못이 벽에 박혔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우리 말이니까 굳이 문법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처음 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돼요. 재빨리 만들어 보고 된다 아니다 판단하면 되죠. 알겠죠? 자, 오후에는 더 자꾸 대답하려고 하고 애쓰세요. 안 그러면 졸려. 어? 자꾸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스님도 잔다. 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여기가 무슨 공동 숙소도 아니고, 어? 자, 힘을 내고. 42번. 이번에는 다음 중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은?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1, 2, 3, 4가 피동문이라는 것. 그지? 그래서 피동문인데 능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지. 1번. 저에는 내 등에 업히지 않았다. 이를 능동으로 바꾸면 저 애를 업었다라는 거지. 저 애를 내 등에 업었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 1번. 자, 능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1번 해봤더니 능동으로 바꿨잖아. 그럼 답이지 뭐야? 2번. 나무가 열매 많이 열렸다. 이를 능동으로 바꾸면 열매를 열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문장 안 되죠? 또 2번. 날씨가 풀렸다. 날씨를 풀었다. 이런 문장 안 되죠? 3번. 죄의식에 쫓긴다. 죄의식을 쫓았다. 이런 문장 없죠? 자, 지금 보다시피 2번, 3번, 4번은 능동으로 쓸 수가 없어. 피동의 형태만 있어. 이런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고 피동문만 존재하면 이런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래도 한 명은 있을 텐데? 능동문을 바꿀 수 없고 피동문만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탈행동적 피동문. 탈행동적 피동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탈행동적 피동문이라고 하죠. 다음 43번 이제 부정문을 봅시다. 자, 먼저 부정문에서 한자가 다르죠? 응? 위의 부정은 무엇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 아래의 부정은 노, 즉 반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정문은 아래 걸 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즉그 문장 자체를 뭐야? 노,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먹다라는 걸 예를 들어보자고. 밥을 먹었다. 자, 이 말에 대한 부정문. 밥이 아니다, 이게 아니지. 밥이 아니다, 그건 이거고.
여기서는 밥을 먹었다라는 말의 부정문이니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안 먹었다. 그죠? 또 하나는 못 먹었다. 못 먹었다. 즉, 안 먹었다와 못 먹었다로 구별을 하지. 그지? 그러면 안 먹었다 하면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안 먹었어요 이래? 자네 밥 먹었나 그랬는데 아유 안 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스스로 먹지 않은 거지. 따라서 이를 의지 부정이다. 의지를 드러낸 부정이다. 반면에 자네 밥 먹었나 그랬는데 못 먹었어요. 이건 뭐야? 사정상. 사정상. 먹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뭐야? 능력 부정이다. 또는 상황을 부정. 상황 부정이다. 상황 때문에 먹지 못한 거니까 능력 부정, 상황 부정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안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대신 또 먹지 않았어. 먹지 않았다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부사 안을 써서 안 먹었다 이러면 짧은 부정문, 보조용은 뭐뭐하지 않았다를 쓰면 뭐야? 긴 부정문. 긴 부정문이라고 그래. 못 먹었다의 긴 부정문은 따라서 어떻게 돼? 먹지 못했다. 먹지 못했다 하게 되면 역시 긴 부정문이야.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바로 띄어쓰기와 관계된 거예요. 띄어쓰기와 관계된 거. 즉, 부정문을 만들 때 짧은 부정문,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서 안과 못은 부정부사라고 하죠. 이거 아까 부사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 부정부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말은 동사 또는 형용사가 될 거고요. 그러므로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른 별개의 단어니까 반드시 짧은 부정문,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서 뒤에 오는 서술어와 부사어 안과 못을 뭐 한다? 띄어쓴다. 그렇죠? 또한 보조용은 뭐뭐하지 않았다, 뭐뭐하지 못하다도 역시 부정의 보조용은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도 반드시 본용언과 뭐 한다? 띄어쓴다. 띄어쓰기를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뭐뭐하다, 못 뭐뭐하다인데 띄어쓰지 않았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부정문이 아닌 한 단어거나 아니면 틀린 표현이거나. 이해돼요? 뭐뭐하지 못하다가 붙여 쓰는 경우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말, 즉 합성어를 이룰 때 말고는 붙여 쓰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말에 그는 마지못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 마지못해서 마지못하여 이런 말은 마지못하다라는 한 단어야. 부정문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띄어쓸 이유가 없죠. 한 단어니까. 또 머지않아 겨울이 오겠어. 머지않아 곧 시험을 치를 거야. 이때 머지않아도 부정문이 아니라 뭐야? 한 단어야. 머지않아라는 한 단어야. 그러므로 반드시 붙여 쓴다. 이런 거 외워놔야죠. 마지못해서 또는 머지않아 이런 말들은 한 단어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문은 우리말의 부정문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부정문으로 출제하기보다는 부정문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띄어쓰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알겠죠? 자, 43번. 다음 중 부정문이 아닌 것은 1번. 철수는 기타를 안 친다. 부정문 맞죠? 이 문장의 긍정문은 뭐야?
기타를 친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문이라면 그 안과 못만 딱 빼면 긍정이 돼야 돼. 그렇죠? 자, 철수는 내 생각에 반대한다. 이때 반대하다는 부정문이 아니죠? 부정문이 아니죠? 왜? 안과 못이 없잖아. 이해돼? 안과 못이 없잖아. 부정문이 아니지. 부정문은 반드시 안과 못으로 이루어져요. 정답 몇 번? 2번. 3번. 영희는 공부를 안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안부정문을, 그 다음 4번. 이 산은 높지 않다. 역시 뭐뭐하지 않다 하고 안부정문을 썼습니다. 이해됐나요? 44번. 나는 그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다 했을 때의 부정문은 때리지 않았다는 부정문도 되고, 즉 때렸다의 부정으로 때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몽둥이를 부정해서 몽둥이로는 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를 부정해서 내가 몽둥이로 때린 건 그가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44번에 즉 1번.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으나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이때 몇 번을 때렸는가라는 그 횟수를 부정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1번. 45번. 해석이 중의적인 것은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랬을 때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이게 일부만 왔다고 하는지 아니면 뭐야? 다 오지 않았는지 여기 보조사 는을 썼기 때문에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하고 보조사 는을 썼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만 안온 거지. 만약에 보조사 는이 없었다면 보조사 는이 없었다면 중의적이지만 보조사 는을 넣으면 그때는 강조해 준 것이라 이때는 일부만 왔다는 뜻이죠. 2번, 나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즉, 과일을 먹은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과일이 아닌 다른 걸 먹었다는 것인지, 즉, 나를 부정한 것인지, 과일을 부정한 것인지 중의적이죠. 반면에 3번, 나는 그를 밀지는 아니하였다 해서 보조사 는을 썼기 때문에 이때에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그러므로 밀다만 부정한 겁니다. 철수는 결코 미국에 가지 않는다. 이때 철수는 결코 미국에 가지 않는다. 결코라는 부사를 써서 미국에 가지 않았다고 부정어와 호응을 하게 했으므로, 즉 이때는 역시 중의성을 갖지 않죠. 철수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한 건 2번이죠. 그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했을 때 그를 부정한 것인지 과일을 부정한 것인지 중의성을 갖습니다. 자, 46번은요, 처음에 이게 기출문제에 났을 때, 의문문의 종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이론적으로 배워야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밑줄 친 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물음에 어울리는 걸 물으라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질문해? 그렇지, 너 공부하니? 이렇게 묻게 되지. 만약에 어떤 놈이 저 게임만 하고 있으면 너 게임하니?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 쳐 자고 있으면 너 자니? 이렇게 묻는 거지. 알겠어요? 그 밑에 보면 어떤 애가 갑이
외투는 안 입을래요? 그랬어. 외투 안 입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 나 패딩 안 입을래?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겠어? 어, 안 추워? 이러는 거지. 너 춥니? 이러면은 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쉽게 풀릴 거고요. 자, 47번. 지금 이게 질문을 이해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없는 것, 이 말은 그 주어가 질문의 핵심인 걸 묻는 거지.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 누가 철수 때렸니? 하면 누가가 결국 질문의 핵심이니까 주어를 빠뜨릴 수 없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높임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